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통행 123회차 서길보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퐁드넬은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인 적은 있지만 마음을 판 적은 없었다. 상대방에게 성실함을 느낄 때 아무리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해도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성실한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 이성적인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하지요. 의무는 사회 규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지로 만들어낸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사회 체제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한다라고 해도 타인을 생각하고 의무를 다해야 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인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싫은 사람에게는 우린 인사도 하기 싫고 도와주기도 싫지만 그래도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은 숭고함과 존엄성을 지닌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성으로 자립하고 의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신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용서가 될 수 있지만 도덕을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요.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치우침이 없이 공평한 것이죠. 자신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보았을 때 옳은 것을 우리는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노력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이처럼 얼핏 보기에 고귀한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요, 대체로 독선이 숨어 있다고 하지요. 우리는 타인을 위한 도구도 수단도 아니기에 진정으로 타인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는다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권력이나 명예나 부귀와 건강 등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성적이라고 하는 자제심, 즉 선한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요, 이기적인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판을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성적인 사람은 자유롭게 비판을 하고 또한 비판을 견뎌내는 사람은 존경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성이 있을 때 비로소 이기적 행복이 아닌 진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다양한 씨앗이 있다라고 해요. 행복과 기쁨의 씨앗, 또 사랑과 자애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은요, 건강과 질병의 씨앗, 또 분노와 질투의 씨앗도 있지만요, 칸트는 인간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의 씨앗을 마음속에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요, 세상은 절대로 한가로이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해요. 지혜를 짜내도록 만들고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자연 속으로 던져놓는다라고 하는데, 현실의 어려움을 지혜로 극복하는 슬기로움을 발휘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123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